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9년 3월 15일 16시 50분입니다. 저희가 위치한 곳이 이제 사실은 내원교입니다. 내원교는 이제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제 중국 문화권과 일본 문화권, 그다음 홍등의 집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져서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내원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6세기 호이안의 중국 무역상들과 일본 무역상들이 이곳을 이제 드나들었던 그런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과 일본과 중국의 문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제 그 광주회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중국계의 영향을 받았고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이제 내원교 쪽하고 이 중국인 마을을 상호 교류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간과 틀리게 밤에는 이제 야경의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즐겨하고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은 저희가 명품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짧은 목조거리의 다리를 통해서 옛 두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다리에서 마을 교류와 또한 밤에 어우러진 풍경들을 포함해서 이쪽에 이제 일본과 중국의 현지 설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에 한 곳이 또 이곳이 될 수 있고요. 또 그 덕분에 또 가장 유명한 곳이 또 호이안에서 내원교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실 것처럼 호이안 야시장이 열리는 곳의 반대편에서 또 요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. 또 이제 이 노란 벽화를 바탕으로 또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의 디테일 안면도 많이 살게 되고 괜찮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오늘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동하는 부분을 같이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계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일단은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이쪽으로 같이 이동하는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시간에 좋은 시간과 함께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 될 거고 저쪽에 이제 보이시는 게 호이안 구 야시장의 중앙입니다. 호이안 구를 거쳐서 중앙까지 이루어지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아마 보신다라면 괜찮고 사진 뷰포인트는 아까 적은 저 부분이 제일 좋은데 또 토봉강 투어를 이쪽에서 하셔서 야간에 또 캔들라이트를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의 멋과 또 야간의 멋이 같이 이루어진 곳이 지금 호이안으로 보시면 됩니다. 낮에 풍경이 아름답다. 밤의 풍경 또한 아름다운 곳이 호이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좀 간단하게 마시고 다음 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